12주간 황사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실험주에서 혈액을 채취해 분석해봤습니다. 백혈구가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동그랗게 황사를 마신 그런 쥐에서 뽑은 피에서 이 백혈구를 보면 이렇게 동그랗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조금 이게 삐죽하게 돼 있죠. 티타늄다이옥사이드를 흡입시킨 그런 쥐에서도 역시 보니까 백혈구의 형태가 많이 망가져 있다. 이거는 백혈구 속에 있는 DNA가 파괴가 돼가지고 이렇게 형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또한 혈관을 따라 전신을 돌다 보니 미세먼지는 치매와 우울증 같은 뇌질환까지도 유발시킨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라고 그러는 울트라파인 파티클이 뇌내로 흡수되는 기전이 후각신경을 따라 대부분이 흡수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울트라파인 파티클 자체가 실험적으로 아밀로이드 단백의 축적을 아주 항진시키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그런 병들의 발병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뇌의 어떤 정상적인 뇌 호르몬 분비가 저하가 됩니다. 장애를 받게 되고 특히 세로토닌 분비가 낮아질 수가 있고요. 이랬을 때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학계에 거의 지금 정설로 이제 이미 굳혀가고 있어요. 인체 대부분에 퍼지기 쉽고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초미세먼지. 그 정체는 무엇일까?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나뉩니다. PM10은 폐의 섬유를 통해 대부분 걸러지지만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 사이즈인 초미세먼지는 거의 몸속에 남습니다. 전자현미경을 3000배율로 확대해서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입자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이 스케일바가 5마이크로미터니까 이 정도면 뭐 한 1마이크로미터 미만이고 이것도 한 1, 2마이크로쯤 되겠죠. 이 정도가 아마 PM2.5 사이즈인 것 같은데요. 여기. 그런데 이 PM2.5 입자는 한 가지 물질이 아닙니다. 2.5보다 작은 크기의 다른 성분들, 특히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성분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PM2.5, 즉 초미세먼지를 흡입하고 방사능 검사를 했을 때 몸속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폐에 흡입된 초미세먼지는 1시간이 못 돼 간과 방광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혈관을 타고 뇌로도 전달됩니다. 이렇게 흡수가 빠른 PM2.5는 강한 독성으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 분진 속에 유해한 물질들이 다 흡착돼 있고 그게 이제 일종의 코팅된 상태에 있어서 폐 깊숙이 발암 물질을 전달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DNA 손상이라든가 또 발암 과정에 이제 결합하게 돼서 결국에서는 이제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스모그엔 황사에 비해서 초미세먼지, 즉 PM2.5가 3배나 많습니다. 황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부분의 이제 성분이 50% 이상이 모래 성분이죠. 그 최근 중국에서 나오는 스모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독성 화합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뭐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편서풍이 잦아지면서 오염물질의 유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서울의 한 측정소입니다. 미국 대기환경기술로 측정한 중국 현지에 PM2.5 농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긴 대충 칭다오네요. 칭다오? 네, 칭다오네요. 네, 산둥만도 칭다오에 있는 측정만이에요. 대기가 470이면 농도는 454네요. PM2.5로. 엄청나게 많아요. 50보다 지금 뭐 이건 뭐 저희는 저희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농도들이죠.
일일 평균치가 아니라 시간당 기록이라 해도 중국 전역의 PM2.5 농도는 대부분